과자를 먼저 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과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북한에 어떤 과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실 텐데, 자, 제일 먼저 네, 제가 하나하나씩 오늘 꺼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합 과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크기가 엄청 큽니다. 뭐 제가 앉아 있는 크기만큼 큰데, 자, 백합 과자라고 되어 있고 파인애플 향이 납니다. 여기 지금 파인애플 향. 근데 파인애플이 우리 쓰는 파인애플이 아니라 파이네플 향으로 되어 있죠. 파인애플 향 백합 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인애플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 자, 주원료가 되어 있습니다. 주원료. 네, 한번 보시면 주원료. 주원료가 밀가루, 사탕가루, 식용기름, 바다 파인애플 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바다 파인애플 향. 네. 그리고 보관 기일이 3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인애플 백합과자. 일단 여기를 한번 육중에 놔보겠습니다. 자, 파인애플 백합과자 하나 놔봤고요. 자, 혹시 뭐 중간중간에 이 과자나 또 제가 개봉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 질문을 달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제가 그 방송 중에, 네, 금호박님도 들어오셨네요.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머리 절대 가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아, 뭐, 강 교수, 막, 네. 왜 가발을 쓰고 나오냐 이러시는데, 저 절대 가발 아니고 제 머리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네, 그 스프레이를 아마 되게 많이 뿌리고 나왔을 때 가발이라고 하는데, 그 가발 절대 아니에요. 자, 파인애플 내용물 보고 싶어요, 이정희님. 아, 자, 내용물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만 이제 제가 공개를 했는데, 네, 파인애플은 백합이라는 이름이 맞아요, 백합. 그렇죠. 네, 아우전니 잠수인가 봐요, 히히. 가발. 가발 절대 아니에요. 가발 아니고 제 머리 맞습니다. 네. 교수님 지각했네요. 괜찮습니다. 심연 대표님께서 지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이크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개 제가 네, 개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 참깨 과자. 검은 참깨 과자. 자, 검은 참깨 과자. 이것도 한번 검은 참깨 과자. 여기에는 영양 성분표가 있네요. 네. 우리 이정희 님이 파인애플 향으로 냄새만 내는 모양이군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파인애플 향, 여기 과자. 네, 파인애플 과장은 네, 향만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언제 제가 가는 미용실 모시고 싶어요. 육가맨 이자님. 아, 네. 저도 우리 그 학교 옆에 나옴이라는 그 헤어샵이 있거든요. 우리 지현 실장님이 제 머리 만져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못 다녀왔는데, 무척 아름다운 밤이죠.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헤어샵 지연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막 예전에 미스코리아 대회할 때그 하고 멘트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 다음에 제가 네, 우리 헤어샵 원장님께 감사드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검은 참깨 과자입니다. 영양 성분표가 있는데 단백질이 8.5% 되어 있고요. 지방질이 14.7%, 탄수화물이 무려 71.3%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뒤에 보시면요. 영양성분 탄수화물이 71.3%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검은 참깨 과자도 그렇고, 아까 파인애플 과자도 그렇고, 대부분 여기에 보면 ISO 인증 체계를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ISO 식품 안전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이 네, 붙어 있습니다. 네, 실시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심리어 통일 이야기님, 검은 참깨 과자 먹고 싶어요. 교수님 개봉하시고 시기까지 하면서 맛을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정희님 영양 성분까지 따지는 것이 보면 좀 발전됐네요. 안민낙도님 군대에서 비상식량을 써야 할 과자 같아요. 아, 우리 개봉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개만 한번 쭉 펼쳐놔 보고요. 맞아요, 우리 이정희님 말씀처럼 영양 성분까지 따지는 것이 보면 좀 발전했다 해야 되는데, 영양 성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양성분표라고 되어 있고, 열량이 너무 높은 것 같네요, 안빈낙도님.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열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열량이 무려 100g에 얼마 정도 될까요? 자, 맞추시는 분. 열량이 100g에 몇 킬로칼로리?
정도 될까요? 열량이 이게 1799kcal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799칼로리일까요? 아니면 1799칼로리일까요? 네,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관 기일은 6개월이죠. 일단 두 개. 자, 또 하나. 이게 넘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쳐놔보고요. 쳐라! 네, 딱. 쳤습니다. 드디어 두 개를 세웠고. 자, 또 하나. 네, 역시 오늘 몇 개의 과자가 나올지 아마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 이거는 겹과자네요. 송도원. 아, 네. 이렇게 세워놔 보겠습니다. 서 있어야 하는데, 네, 잘서 있죠? 네. 요거는 겹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도원 겹과자. 네. 이것도 역시 뭐가 들어가냐면, 밀가루, 사탕가루, 우유가루, 기름, 바다. 그리고, 아, 이게 뭔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북한에서 계란을 뭐라고 할까요? 계란. 이정인이 두 개를 붙인 것을 겹과자라고 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네요. 두 개를 붙인 건데. 자, 안빈낙도님, 한국에서 저 과자 나오면 하나가 안 팔리겠네요. 아, 안 팔릴까요? 한번 이따가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빈낙도님, 다갈. 이정인님, 다갈. 맞아요. 자, 보시면, 계란, 다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다도 들어가 있고, 우유가루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갈이 떡 들어가 있네요. 분홍 겹과자, 송송이님. 네, 분홍색 맞고요. 자, 이것도 역시, 영양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15.8g, 지방이 11g, 탄수화물이 78g,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6.47mg, 리코펜 0.252mg이 들어있네요. 리코펜이 뭘까요? 리코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제일 밑에 보면 리코펜이라고 되어 있죠? 리코펜이 뭘까요? 리코펜, 아, 궁금하네요. 네. 리코펜 0.252mg으로 되어 있고, 이 과자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이 강원도 원산시 석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057-51-127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화 걸면 이게 나올까요? 네. 원산에서 만들었네. 맞습니다. 네, 달리라 하느님 들어오셨네요. 일가 중에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달리라 하느님. 네, 지난번에 일가 중이시라 못 들어오셨다고 아쉬워하셨는데, 네, 들어오셨어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 맞습니다. 우리 이정희님 말씀대로 원산에서 만들었는데, 원산하면 요즘 뭐가 유명할까요? 강원도 원산. 유가민 회장님, 계란이 다갈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계란을 네, 다갈이라고 부르죠. 다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즘 원산하면 그 원산 갈마비 행자 유명할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시대에 원산 그 송도원 유원지를 지었다고 굉장히 광고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또 원산 뭐 마징간 스키장도 근처에 있고요. 굉장히 그 원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원산을 일대 개혁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원산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에서 나온 분홍색 겹과자였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한번 세워놔 볼게요. 자, 세 개가 이제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네. 송도원 유원지가 가장 유명하죠. 이장인님, 맞아요. 송도원 유원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시 이거는 바다과자이고요. 바다과자. 이 회사가 어디냐면, 네.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인데, 요즘 김정은 시대에 또이 금컵 체육인 종합공장이 굉장히 또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 식품을 잘 만든다라고 해서 이 금컵 종합식료공장이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게, 네, 이거는 생산지가 평양이네요. 평양시 만경대구역 서산동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서산동에서 만든 바다 과자예요. 바다, 우리 그 바다 코코넛 비스켓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지 좀 궁금하고요. 이것도 역시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22000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역시 100g에, 944kcal. 가 열량이네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열량을 지금 되고 있네요. 자, 정말 이전보다 종이도 다양하고 포장도 그럴듯하게 많이 달라졌네요. 이정희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아직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아직 뭐 과자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그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문제가 있으면 뭐 제품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게 아마 가자가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를 해준다라고 쓰여 있는데, 자, 잠깐 보여드리면, 네. 여기를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가려졌죠? 자, 제가 가려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땡땡 하여 드립니다. 자,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 땡땡 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땡땡 정답 뭘까요? 한번 맞춰주시면, 여기 있는 과자를 제가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자를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를, 네, 상품으로도 드릴 테니까. 네. 자,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땡땡 하여 드린다. 네, 이정희님, 바꿔드린다 아닙니다. 뭐, 교환하여 드린다 아니고요. 송상호님, 바꿔드린다 아닙니다. 네, 맞추시는 분께 이 북한 과자, 진귀한 북한 과자를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아니요. 이정희님, 환불 해드립니다. 예, 환불 아니에요. 환불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면, 교환, 네, 아닙니다. 교환 아니고요. 아무래도 북한 과자니까 북한식 용어를 썼겠죠. 힌트를 드리면. 네,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면,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 땡땡 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송현정님, 한개더 드립니다. 아니고요. 이정희님, 변상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우리 남한에서 쓸수 있는 표현 같아요. 네. 호! 달려라, 아니니. 네. 소각해버린다. 네.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 소각해버립니다. 야, 정말, 야, 달려라, 아니니. 너무 과격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달려라, 아니니님의 말씀대로라면,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 소각해드립니다. 소각해버립니다. 야, 직접 와서 이렇게 소각을 해주나요? 그건 놀라운데요. 자, 안빈낙도님. 아, 물러드린다. 그렇죠. 이장님도 물러드린다. 네, 우리 예전에 그런 표현 썼었죠. 물러드린다. 자, 그런데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인보기가 리코펜을 찾아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리코펜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슈퍼 영양소라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리코펜. 아, 리코펜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우리 인보기가 또 자료를 찾았는데, 야, 역시 우리 또그 간호학과를 다니는 우리 대단한 우리 친구인데, 야, 리코펜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슈퍼 영양소. 그럼 그거 먹으면 아이들이 뭐 힘을 쏟고 막 그런가요? 이게 영양제 대신에 과자 먹고 그런가? 네, 하여튼 리코펜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안민낙두님 피 물러드립니다.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재미는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건데,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아직 조금 있어 볼까요?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소각해버린다, 아니고요. 자, 두두두두둥. 정답은 바로, 네,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 네, 대책해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책하여 드립니다. 대책하여 드립니다. 네. 보상 아니었고요. 제품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 대책하여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책. 우리가 보통 대책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대책해 준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 한번 좀 계속 좀 해주시죠. 제품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는 다 바꿔준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대책 경우에 따라서 대책하여 드린다. 아,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징이다. 징이다 모르겠어요. 네, 안빈낙도님 징이다. 네, 결국 보상의 정도가 비슷하다. 아, 대체, 그렇죠. 대책회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네, 대책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 과자, 네, 이상이 생겼을 때는 대책해 드립니다. 자, 이게 과자가 그 적법면에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보통 우리 이정희님 이 많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과자 유통기한도 넘은 거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직접 이따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잘못되면 제 책이 되겠죠. 자, 이것 역시 한번 키워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워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역시 네, 이것도 금컵 여기 있는 금컵 겹과자라고 하죠. 이것은 송도원에서 나온 겹과자예요. 원래는 금컵 체육인 저 신동원에서 나온 겹과자. 겹과자 아까 우리 다른 분이 이게를 뺏어서 이것도 금컵이니까 평양시 만경대구역 서상동에서 이거는 키로 857kcal 겹과자 딸기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장님 많이 구하셨네요. 아직 덜 구하셨네요. 많이 구하셨네요. 이것도 역시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겹과자. 자, 요 겹과자는 송도원에서 나온 핑크색 겹과자. 이거는 딸기맛 겹과자였습니다. 자, 만경대 종합신경공장이 있죠. 아, 만경대 종합신경공장. 아이비노트 헐링이 심하다 그러는데, 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헐링이 심하다. 잠시만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이 마이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네, 직접 네, 우리 팀장님께 한번 부탁을 좀 네, 드려 보겠습니다. 마이크 연결 불량 아닌가요? 활링시면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마이크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썼던 마이크 대신에 팀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잡음 소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마이크가 지금 잡음이 심하다고 하셔서 네. 네 스피커 2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로드 엔티. 네. 노이즈 심해요.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지금 한번 음질 봐주셨습니까? 됐는지? 네, 지금 음질이 어떤지, 하울링이 있는지, 잡음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아, 괜찮아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네, 드디어 됐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오늘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그, 핀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울링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음질이 좋지 않았던 거, 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우전님 들어오셨군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서 지금 왔어요. 아, 네, 서울에서 이제 그 코로나 2.5단계 또 완화가 돼서 아직도 학교를 가는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끝나서 지금 왔다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괜찮아요. 됐네요. 자, 하울링 해결됐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과자 재벌 같다. 임성훈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 아직 아니에요. 이제 겨우 5개 나왔거든요. 아우전니 TV 호주 맞아요. 제 아우전니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외국에서 요즘에 그 탈북민 그 중에서 이 유튜브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또 아우전니 TV이신데 네 함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정희님 값을 알고 싶어요. 아, 이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구하는 가격, 또 북한에서 구하는 가격, 또 제가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는 가격이 다 다른데. 여기에 과자에는 어쨌든 지금 네, 그 가격은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다섯 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안 서 있고 다 뻗고 숙여지죠. 자, 서 있기 이제 완전히 쓰러지기 전까지 나머지 과자들을 제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오늘 과자 그다음에 네, 오 점점 넘어가요. 점점 네, 점점 넘어지고 있어요. 슝 넘어가나요? 네, 아 이게 서 한번 세워볼까요? 네. 잘 서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 과자뿐만 아니고, 오늘 사탕, 그 다음에 초콜릿, 껌,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과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과자는 흰 참깨 과자였습니다. 흰 참깨 과자. 이 과자는 좀 재밌는 게, 지금 세로면으로 이렇게 포장지가 되어 있는데, 뒤로 돌리면 이렇게 또 가로면으로 됩니다. 가로면으로 되고 이렇게 돌리면 세로면으로 되죠. 그런데 이 과자는 역시 송도원 식료공장에서 나온 과자인데 재밌는 거는
방부제와 색소와 감미료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방부제, 색소, 감미료를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300g 송도원 과자였고요. 자, 이것도 앞에 역시 이렇게 놔보고요. 자, 과자 또 아까 우리 이장인님께서 네, 그 백합 과자, 백합이 왜 갑자기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도 또 백합이 있어요. 그죠? 바다 백합 과자라고 되어 있네요. 800g짜리 219kcal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이렇게 과자가 다 보이죠. 자, 이렇게 설명만 하지 말고 한번 직접 가서 먹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네,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다 백합 과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네, 크린 겹과자입니다. 네, 혹시 북한 과자인가요? 헐, 아우샤니 TV님, 여기 있는 게다 북한 과자입니다. Made in DPRK, Made in 북조선이고, 네, 전본 적이 없습니다. 아우샤니님 TV에서 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우샤니님 언제 그 북에서 탈북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대부분 금값 식료 공장이나 또 만경대 종합 식료 공장, 또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송도원, 뭐 이런 곳들이 대부분 다 2016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네, 이 과자 공장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유튜브를 운영하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 특히나 운하, 여기 이따가 제가 그 초콜릿 할때 말씀드릴 텐데, 운하 대성 식료 공장, 그거는 굉장히 광고를 북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과자나 또뭐 초콜릿 이런 걸잘 만들어놔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 이게 크림 겹과자, 크림 겹과자 역시 영양성 높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무려 69.6%로 되어 있습니다. 과일 향이 나는 과자고요. 크림 겹과자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선대보무역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보무역회사라고 되어 있고, 성분들 보면 네, 밀가루, 사탕가루, 우유가루, 역시 아까 그 계란처럼 다갈도 들어있고, 식용기름도 들어있고, 과일 향이 들어있고, 이게 과자가 그 크림 겹과자다 보니까 바다가 들어있어요. 바다. 여기 지금 바다 한번 보실래요? 바다. 네, 바다. 네, 빨리 드셔보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그런데 미치 대홍단에서만 까만 밀이 나오는데, 아마 밀가루 중국산일 듯 싶고요. 백합씨 꽃인가요? 조개백합인가요? 네, 아마 네, 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대체 몇 명의 애들이 사 먹을까요? 그렇죠. 우리 과연 북한의 그 영상을 보면 평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서 이 과자를 사고 있는 뭐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아마 아이들이 네, 그 네, 먹기로 올것 같고요. 제가 볼땐저 마이크가 두개 잡음이 생기면 올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콜라님이 네, 마이크 잡음이 있다고 주셨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하나만 켜놓은 상태고요. 네, 아다 안빈낙도님 정감이 가네요. 네, 아우지언니TV님, 안빈낙도님 저 강아지자 소도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드디어 이제 한 개를 그러면 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자 사실 제가 이 개봉하는 게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 게왜 그러냐면, 이 과자가 어렵게 구해온 과자잖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 이제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저희가 그 전시하고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까지 쭉 모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그 개봉을 해서 먹어보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개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한번 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과자 이걸로 한번 네. 그런데 중요한 거, 북한의 과자가 대부분 이게 유통기한이 잘 표시가 안 돼요. 6화면 이전에 개봉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걸 개봉해도 될것 같고요. 이게 그 유통기한이 잘 표시가 안 되거든요. 혹시 유통기한 있나? 유통기한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보통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생산 날짜가, 접한면에 생산 날짜가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자를 저희가 가장 최근에 구해온 게 작년이니까 아무래도 1년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과자가 지금 대부분 보면 네, 보관기, 여기도 네, 보관기일이 있는데,
그렇죠?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 기일이 3개월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있는 과자가 대부분 다 유통기한이 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정성원님, 6.25 이월일 때 깡성에 든 바다랑 애간장으로 비비면 밥도둑. 아, 그게 밥도둑이었군요. 6.25 때. 아, 네. 우리 콜라님, 개봉하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송현정님, 1년. 그러다 배탈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유혁의 날씨님도 아까워요. 야, 우리 유혁의 날씨님, 지금 미국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우리 유혁의 날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개봉을 몇 개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배 아프면, 뭐, 약 먹으면 되죠. 자, 먼저. 크림 벽과자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크림 벽과자 뜯었습니다. 드디어 잘 안 뜯어지는데 네, 크림 벽과자 네, 일단 냄새는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오,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네, 안빈낙도님 교수님 개봉하기 아깝죠. 맞아요. 진짜 아깝기는 해요. 너무너무 아깝긴 해요. 그렇지만 네, 일단 개봉을 했고 냄새 아, 이게, 네. 크림 벽과자, 바다가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 냄새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먹는, 아, 그, 우리 벽과자라고 해서 이렇게 왜 크림 발라놓은 과자. 이거는 개별 포장이 아니고요. 이 나머지 과자는 다 개별 포장으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 유형에 나이신 교수님 뭔 셈 치죠? 네. 아마 북한도 방부제 넣을까요? 네. 방부제, 글쎄요. 자. 벽과자 이게 안에는 개별 포장이 아니고 네, 하나 하나씩 다 따로 되어 있네요. 자, 네, 벽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네,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벽과자 네, 이게 우리 그 외화스 맛인가요? 아직 안 먹어봤고요. 보통 이렇게 그 한국에 있는 과자 그건 뭐죠? 이렇게 딱 돌려서 크림만 이렇게 빨아먹는 네. 먹방 할 때 스튜디오에 다 불러서 방송해 주세요. 네, 우리 정성환님 특별히 게스트로 초청해서 이 먹방 할 때 초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폴란드 크림산도. 크림산도도 그렇지만, 네, 모양은 우리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모양은 비슷하죠. 근데 크림산도도, 그렇죠. 서도환님, 오레오. 맞아요. 오레오. 제가 생각하는 게 오레오인데. 네, 오레오. 크림, 크라운 산도. 산도는 아니고요. 이게 오레오 같은데, 보통 오레오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두 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맞아요. 다들 부산으로, 네. 우리 심리통인 이야기님. 다들 부산으로, 네. 자, 좋습니다. 이게 저, 네. 하나 줘보시죠. 자, 주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당신이 통일입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이 받침이라고 하죠. 그릇 받침. 네. 이 받침에도 이렇게 다 이름을 써서 뭐 쓰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여기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자, 크림 벽과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크림 벽과자. 네. 크림 벽과자, 요렇게 생겼고요. 오레오. 오레오에서 딱 붙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진 않고, 이게 보통 오레오는 이렇게 딱 돌리면 두 개가 분리돼야 되는데, 아, 깨질 것 같아요. 분리가 안 돼요. 심지어 통일 이야기님, 와우, 먹고 싶어요. 고문. 그렇죠. 네. 자, 이게 그래도 과자의 디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네, 디자인까지. 한번 자 디자인 확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디자인 확대 네, 쭉 한번 네, 이 과자에도 자 디자인 확대 갑자기 들어갑니다. 네, 자 디자인 한번 봐주겠습니까? 과자의 디자인 확대. 네, 교수님 개봉하시고 아까워서 인상이 달라진 거 보이는 듯요. 안빈낙도님.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우리 조카들도 어려서 간식 먹을 때 나이인데 저 성 과자 먹어나 볼까요? 아. 이재기님, 그렇죠. 자, 달리라님, 거기서 먹을 때는 천상의 맛이었는데, 지금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달리라님, 이 과자 먹어보셨나요? 겹과자, 바다 겹과자. 네, 이재기님, 디자인은 괜찮네요. 유혁의 날 진짜 무슨 맛일까요? 폴라님,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그렇죠. 자, 오레오처럼 절대 이렇게 쉽게, 예, 네,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달리라 하나님은 이 과자를 먹어보셨다고 하셨네요. 달리라 하나님은 나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먹어보신 것 같고, 붙어있는 과자의 가운데 구멍 내서 크림 넣은 거랑 안 떨어지네요. 아. 그런 방식이군요, 송사모님. 아, 몰랐어요. 가운데 과자에, 붙어 있는 과자에 가운데 구멍을 내서 크림을 넣은 거라 안 떨어진다. 자, 그러면 안 떨어지니까 내가 반을 이렇게 제가 힘을 줬는데 잘 안 떨어져요.
자, 그런데, 아, 저는 가운데만 이렇게 크림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다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빨리 드셔보세요. 무슨 맛일까? 네. 크림이 아니고 본드인가요? 자, 제가 진짜로 힘을 안준게 아니에요. 제가 힘을 꽉 줬거든요. 그런데도, 자, 보세요. 잘, 제가 그래도 남자 힘인데 안 부러져요. 자, 본드.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확대 들어갑니다. 네, 갈른 화면 확대 들어가겠습니다. 네, 쫙. 네, 이게 갈라진 화면입니다. 네, 맛이 궁금하네요. 아우지 TV님. 우량이 작아서 잘안 부러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확대. 슝 나와주시죠. 네, 교수님 점심 안 드셨다. 네, 딱딱한 건 아닌가? 정말 딱딱해요. 아,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닌가? 설마 교수님 내일 틀니 해야 하나요? 아, 갑자기 과자 먹고 싶네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딱딱하기는 해요. 좀 딱딱하기는 하고. 아, 이게. 네, 일단. 네, 유통기한 지났다는 것만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 1년은 지났을 겁니다. 네. 도울 씻는 소리. 아오지 언니, 안녕. 네, 비스켓 맛이겠죠? 아, 도울 씻는 소리가 들리나요? 자, 제가 한번. 네. 네, 비스켓 맛이겠죠? 아, 이거. 네, 진짜로 도울 수 있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정말 딱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크라운 산도나 오레오를 드셔보시면 가운데 이 달콤한 이게 그래도 크림 겹과자니까 가운데 달콤한 맛이 들어갈 텐데 이게 크림이 네, 이걸 뭐 오레오처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그 크림만 빨아먹고 그러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떨어져요, 크림이. 그냥 과자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크림이 안 떨어져요. 그 말은 크림이 달지를 않아요. 달지를 않고, 네, 이게 밀가루 맛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왜 집에서 만든 과자 중에 밀가루가 아직 그이 단맛이 전혀 없고 숙성이 안된 그런 밀가루 맛, 그것만 맛이 나요. 중간에 그 가운데 이렇게 뭐 달콤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비스켓인데 비스켓이 아니고 정말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하고 그렇죠. 신미어통일 이야기님 그렇구나. 생밀가루 맛 정답. 생밀가루 맛이 정답이고 가운데 크림은 크림이라기보다는 설탕을 굳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설탕을 이렇게 설탕이 굳어져서 그냥 조금 단맛이 나는 것 그런 맛이 나요. 자 이게 크림 겹과자. 좋습니다. 크림 겹과자. 근데, 또, 119 불러드릴게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게 뭐, 네, 119 부를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주 원료가, 네, 밀가루, 사탕가루, 우유가루, 다갈, 그 다음에, 식용기름, 바다, 과일향,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크림은 부드러운 것이 생명이라고 폴라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안 부드러워요. 네,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도저히 줄수 없을 정도일 것 같고, 이걸 그 이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절대 드시면 안될것 같고요. 계란 분유 함유량이 적군요. 네, 정성원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심리통일 이야기는 들어갈 건다 들어갔는데 맞아요. 온갖 재료는 다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인데 온갖 재료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규정대로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아, 네. 송송이 한국보다 당분은 적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가운데에 크림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 그냥 벌어지지가 않아요. 다 부서지는 거. 그 정도로 자, 크림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쉽게 그냥 떨어지고 크림이 있는 부분은 아예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크림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크림이 없는 부분이죠, 여기는. 크림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쑥 모래처럼 다 떨어져요. 모래처럼 이렇게. 근데 크림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아예 안 떨어져요. 그렇죠. 폴란드 부드러운 마사토보다 더 딱딱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빈닥터님 추천 상품이 아니고 비추천 상품인가요? 아, 비추천은 아니고요. 이거 만든 우리 국력의
또 과자 공장 그 담당자가 있으니까 비추천은 아니고 굳이 내가 그 밀가루를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을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 밀가루 맛에다가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중간에 아주 딱딱한 설탕이 굳어 있는 듯한 그런 네 바나나가 안 가는 거. 네. 이게 하얀색이 지금 바다거든요. 비스켓은 너무 쉽게 부스러지고 중간에 크림은 너무 딱딱하고 반대죠. 반대. 네. 북한의 겹과자는 완전 반대입니다. 크림은 부드럽지 않고 네 아주 딱딱합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이게 또 맛있어요. 자꾸 먹다 보니까 네. 오. 네. 들리시죠? 이거는 제가 지금 비스켓을 먹는 소리가 아니고 크림을 먹는 소리입니다. 딱딱딱 이렇게 딱딱할 정도로. 네, 시멘트 효과인가 봐요. 물기가 날아간 것은 구석구석. 네, 어차피 119 대기합니다. 네, 119. 네. 아, 근데 이게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완전 푸석푸석한 밀가루에 그냥 설탕을 조금 뿌려놓은 그런 맛입니다. 자, 겹과자였고요. 크림 겹과자. 아, 갑자기 또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은 좀 치워보겠습니다. 자, 과자가 그래도 조금 더 남아있어요. 일단 몇 개의 과자를, 아이고, 드시지 마세요. 네,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아직도 먹을 게 많아요.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껌도 있고. 자, 혹, 원식 재료가 나빠가지고, 가공 공정 노안이고. 자, 달리라 하느님.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구호를 하고 인민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자 이런 구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이제 요즘 잘 나오는 것 같고. 자, 과자 조금 더 있습니다. 종류가. 자, 이 과자는 조금 더 특이한데 귤향입니다. 귤향. 여러분들 북한에도 귤향, 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제주도의 관계자분들 보시면 아마 굉장히 그 놀라우실 것 같은데. 자, 귤. 귤향입니다. 실제로 귤이 그려져 있고요. 귤향. 자, 이 귤향에는 또 뭘로 만드느냐. 역시 여기도 밀가루네요. 밀가루, 그 다음에 사탕가루, 빠다, 다갈, 귤향. 자, 도대체 이 북한에 빠다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과자에 다 빠다가 들어가고. 네, 이거는 회사가 아주 특이합니다. 금운산 무역회사 은하 금운산 상점. 아, 진짜 어렵네요. 이 회사 이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금운산 무역회사 운하 금운산 상점. 야, 도대체 이 회사 이름을 다 부르려면 정말 오래 걸리겠네요. 이 회사, 예, 그, 근무하시는 분들 전화 받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금운산 무역회사 운하 금운산 상점의 강동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네. 아, 우리 아시 에코 헤어 대표님 오셨네요. 아, 우리 에코 헤어 대표님 정말 우리 여기 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헤어샵을 부산에서 아주 크게 운영을 하시는데 매년마다 북중 국경을 가시면서 거기에서 북한을 바라보시고 또 통일에 대한 마음을 함께 키워가시는 우리 에코 헤어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네 정말 북녘에 마음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통일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양란님, 북한 군인은 무슨 과자 주나요? 건빵 같은 것도 있나요? 건빵은 없고요. 누룽지 있습니다. 누룽지. 네, 누룽지 있고요. 네, 회사가 옌지에 있는 회사 같네요. 우리 아시레코 헤어 대표님 주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무역회사이고. 자, 재밌는 건 귤향 과자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 바다 코코넛 비스켓 혹시 아시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과자입니다. 어쨌든 네, 귤향 과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과자 한 개만 개봉했지만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씩을 다시 개봉하면서 또 과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정성훈님, 비스켓본이 땡기는 게 있어서 원두 한잔 내려 마시면 시참. 아, 우리 정성훈님 또 내려주시는 원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 북중 국경을 갔는데 아침에 그 숙소에서 온 참가자들을 다 오라고 하셔서 그 원두를 내려주셨던 우리 또 분이신데, 야, 그 원두 정말 먹고 싶습니다. 네, 너무 생각나고요.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어지네요. 네, 우리 여기서는 어떤 과자 들어주십니까? 저는 그 감자칩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그 제가 좋아하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감자 이렇게 스틱처럼 생긴 과자, 제가 그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뭐 굉장히 군것질 좋아하는데,
자, 어이언디 흙물 진짜 잘하죠. 네, 주셨고. 자, 나머지 과자 쭉 한번 제가 다. 네. 짜잔. 네, 이거는 우유과자입니다. 네, 진짜 과자 종류 많죠. 이거는 또 우유과자입니다. 우유를 넣어서 네, 만든 건데, 역시 이것도 밀가루, 우유가루, 사탕가루로 네, 제작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무슨 향이 날까요? 아까 파인애플 향도 있었고요. 무슨 귤 향도 있었는데, 야, 이거 더 놀라운 향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참외로 과자를 만들면 어떤 향이 날까요? 이거 참외 향입니다. 네. 밀가루, 사탕가루, 참외 향을 넣어서 만든 과자입니다. 자, 여기, 실제로 참외가 있는데, 아, 재밌네요. 북한에서 고소미, 네. 아, 이 고소미처럼 생겼나요? 참외향, 그렇죠.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네, 참외향이 나는 과자는 못본것 같은데, 네, 참외향이 나는 과자입니다. 역시 탄수화물이 무려 82%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자인가요? 이게 무슨 뭐, 그, 하나 먹으면 그냥 밥이 되든 영양소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참외향 과자 써 있었고요. 자. 야, 이는 마지막으로 제가 네, 정말 개봉하기 아까운 과자입니다. 자, 이거는 치즈 과자. 네, 치즈 과자입니다. 치즈 과자. 네. 자, 감미로운 치즈 향기가 들어갔습니다. 감미로운 치즈 향기. 야, 정말 한국에도 과자 많다고 하지만 북한에 파인애플 향 과자, 귤향 과자, 참외 향 과자. 드디어 이제 치즈 과자까지 나왔습니다. 치즈 과자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야, 이거는 뭐, 제가 볼때이 북한의 과자가 그냥 그 기호식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영양소를 위해서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양 성분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신선한 치즈는 담백 함량이 높고 열 전도가 높으며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아, 이게 가격이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자, 이게 북한 가격은 아니고요. 치즈 과자 한 봉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는 요만하고요. 이게 당연히 북한의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그 중국에 나와 있는 분한테 입수를 했으니까요. 자, 이 치즈 과자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네, 맞춰주시는 분께 역시 제가 아까 먹었던 크림 겹과자를 우편으로 송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서비스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자, 치즈 과자, 한국 돈으로 얼마다? 한국 돈으로요. 안민낙서님, 정성원님 5,000원, 가면이장님 3,000원. 네. 자, 5,000원, 3,000원 나왔습니다. 북한값, 아니요. 안민낙서님 한국 돈으로 얼마 할까요? 치즈 과자. 네. 100g에 845kcal가 되어 있고, 폴라님, 한국 돈으로 800원. 아, 자, 힌트를 드리면, 이거는 중국에서 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겠죠. 자, 저희가 직접 이렇게 구해오는 가격인데, 자, 치즈 과자, 얼마일까요? 비타민 B1, E, 그 다음에 B2까지 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아주 높은, 네, 이영주님 들어오셨네요. 10,000원! 오! 치즈과자 저우리가 제일 좋아할 때 유형에 다이신님 안민낙도님 15,000원. 자, 이 과자 한 봉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냥 한국 과자를 사면 10,000원 주고 과자를 사시겠습니까? 이 과자 네 중국 돈으로 55위엔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영주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10,000원. 자, 10,000원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과자들만 이렇게 구해오는데도 엄청난 돈을 썼겠죠. 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형태인데. 네, 종합과자 선물 세트. 우리도 예전에, 네, 이게 박철영님 들어오셨고요. 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철영님. 네, 이게 우리도 예전에 종합과자 선물 세트 있었죠.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선물 세트 종합과자 받으면 되게 네, 기뻐하고 했었던 기억인데. 종합과자 선물 세트가 있고요. 자, 이거는 비닐봉지 포장이 아니고 사각형 봉지입니다. 참깨과자. 이 참깨과자도 개봉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개봉되어 있죠? 참깨과자.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깨과자.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참깨가
알라리 박혀있습니다. 잡지가 박혀있고. 네, 이거는 도저히, 네, 못 먹어볼까요? 도저히 북한사람 같은 북한상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장인님. 고맙습니다. 아주 뭐 북한사람, 네, 북한사람이죠. 네, 우리, 네, 백지연님. 보물찾기네요. 그, 네, 보물찾기. 맞아요. 자, 이거는, 아, 이건 사탕이니까. 이따가 종합사탕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잡기 과자. 자,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과자는 대충,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아까 건빵 대신 누룽지까지. 네. 과자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저런 귀한 과자들을 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북한 물건 하나씩 구해온다고 돈도 많이 썼고, 또 무엇보다 들고 오는 짐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들고 오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자, 이게 대략 북한의 과자 종류이고요. 이제 그 사탕하고 또 껌이 남아있는데, 이 과자, 나 이 과자만은 꼭 한번 뜯어봐서 맛보면 좋겠다 하는 과자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찍어 봐주시죠. 이 과자 하나, 네, 개봉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자 있으면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겹과자도 있고, 바다과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외향 과자 한번, 네,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맛이 날지. 네. 아, 이게 유통기한이 다 지나다 보니까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개봉하지 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과자는 여기까지였고요. 개별 포장요? 아, 개별 포장. 네, 개별 포장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네, 겹과자. 바다과자는 아까 먹어봤고요. 자, 뭘 하나 뜯어볼까요? 자, 대부분의 과자가 다 이렇게 바다가. 아, 우리 안배나꾼이 참외향. 그쵸. 저도 참외향이 굉장히 궁금해요. 자, 뭐, 이왕 그럴 거, 참외향 한번 뜯어보죠. 그런데, 이 참외향은 아쉽게도 개별 포장이 아니에요. 이걸 뜯으면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안배나꾼님과 함께 기회가 되면, 이걸 저 다 뜯어서 한번 다 먹을 수 있을 때 개봉하도록 하고, 개별 포장된 걸 한번 뜯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게 좋겠네요. 파인애플 향. 파인애플 향 나는 백합과자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뜯었고, 개봉하고, 네, 안민학도님 하지 마세요. 그래요. 참외향은 이게 그 개별 포장이 아니라서 좀 뜯기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남겨두기로 하고, 네. 교수님 과자 장수로 등극 인정합니다. 히, 네. 박철영님, 세상에 저랑 하나센터에서 밥 한번 먹지 않습니까? 기억을 못하실만 하시겠어요? 에이, 알죠. 네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는데도 아까워요. 안민학도님 그러셨는데. 자, 이 백합 파인애플 양,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표시가 나지 않고 잘 뜯을 수 있을까? 네. 한번 뜯어보죠. 아, 칼. 네. 팀장님께서, 네, 파인애플 양은 꼭 17 곡물 같아요. 송성인님 이렇게 주셨는데. 자, 한번, 네, 살짝만 뜯어서 한 개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만, 네, 이게 나중에 또 전시를 해야 되니까요. 네, 아, 열었으면 어때요? 네, 한 개만 잘,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인애플 양, 과연 파인애플 양이 날지. 네, 한번, 네, 자, 파인애플 과자, 개별 포장. 아, 야, 이 개별 포장 진짜 잘 되어있네요. 그렇죠? 파인애플 양, 백합과자. 천천히 하세요. 네. 파인애플 양, 백합과자. 개별 포장입니다. 진짜 파인애플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인애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파인애플 향이라는 거. 자, 요거는, 네, 파인애플. 근데 이 크기가 엄청 커요. 거의 지금 제 얼굴만보다 더 큰, 네, 파인애플 향, 과자. 백과자 이만하죠. 엄청 크죠. 네. 개별편까지 다 하고 흉내내는 내네요. 네, 개별도자까지 하고 흉내는 다 낸다 말씀드렸는데. 자, 진짜 북한 거입니까? 헐. 네, 박철용이 진짜 북한 거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북한 거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저, 네, 맞는 것도 아니고, 네, 북한 거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통 식당 가면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국이 아닐 경우에 뭐 1억 배상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 과자가 아닐 경우에 1억 배상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 좋습니다. 자, 북한 건지 아닌지를 제가 말하기보다는 100% 명확하게 북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한에서 나오는 공식 계정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금컵체육인 공장이나 문화공장 같은 곳을
선전하는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과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나오는 과자들이 맞다는 거100% 보장을 하고요. 자, 파인애플 앞인가요? 둘인가요? 엄빈닥터님. 앞인가요? 둘인가요? 아, 뒤인가요? 자, 이게 앞이고요, 지금. 파인애플 향 백합 과자. 이게 앞이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경흥 은하수 식료공장에서 나온 파인애플 과자. 자, 이것도 역시 계열 표장 한번 네, 뜯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뜯으려니까 막 소리 떨리는데. 칼로 잘 잘라서 네,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로 잘 잘라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개봉을 했고요. 안민학도님 과자 이름. 아, 파인애플 앞인가요? 뒤인가요? 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향 백합과자. 정확한 명칭은 네, 파인애플 향 백합과자이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아, 이것은 외하스네요, 외하스. 그렇죠? 네, 파인애플 향 백합과자. 외하스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역시 유통기한은 책임질 수 없고, 이건 한 2년 정도는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파인애플 향 백합과자. 그런데 왜 백합이라는 이름을 쓸까요?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하죠? 백합. 이게 공장 이름은 아닌가 보고요. 공장 이름은 경흥 은하수 식료공장인데, 백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과자 이름 외하스. 자, 외하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유통기한 2년 넘었습니다. 네. 박철영님, 허수민 선생님 한화센터에서 일하시는가요? 저희는 지금 여기 한화센터고요. 다른 한화센터에서 허수민 선생님 일하고 있고요. 냄새 맡아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님. 헉! 2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파인애플 향이잖아요? 파인애플 향이 안 나요. 아, 이게 네, 일단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2년 지난 북한의 파인애플 향 과자. 우리의 외화수와 비슷한 느낌인데, 유통기한 지나서 향이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맛은 우리 외화수와 똑같습니다. 아, 이거는 팔아도 될것 같아요. 단지, 이 밀가루가, 아직도 북한 과자에는, 파인애플 향은 안 나고요. 대신에, 단맛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자, 크림이 들어있죠. 이 크림 아마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네. 이게 비스켓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 크림이 들어있죠? 헐, 냄새가 안 나. 네. 피디님 119 대기시켜 놓으시죠. 네, 그 정도는 아니실 것 같고. 네. 파인애플 향은 아닌데, 어쨌든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있어서. 자, 이렇게 네, 먹으면 바삭거리는 외화스의 그 식감은 그대로 납니다. 자, 소주가 나죠? 네. 안빈낙도님, 마시멜로 크림인가요? 마시멜로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그런 맛은 아니고, 네. 어쨌든, 외하스와 같은 맛이 난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외하스. 네. 맛있어요. 자, 다음에, 우리, 부산을 찾아주시는 분께, 이 백합과자,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셔서 함께 2년 지난 이 과자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과자였고요. 과자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이거 그대로 놓고 이제 한번 그쵸? 이정희님 그래도 바삭거림은 있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삭거림은 있고. 자, 지금까지 북한의 과자를 했는데, 자 이제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제가 오후 3시, 제가 4시부터 또 온라인 강의가 있거든요. 네, 4시부터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앞으로 한 30분 내로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선물 노노! 안민학도님 보기만 할래요. 에이, 안민학도 그러지 말고 꼭 같이 오셔서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자였고요. 이제 사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탕은 과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놀라워요. 자, 지금까지 과자, 이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쌓아놓고, 자, 사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밑에 박스 안에서 뭐가 나올지, 예, 여러분들 대단히 궁금하시죠? 네. 참고로, 네, 이 사탕까지 한번, 사탕을 안 썩으니까 안민닥터님 그러는데, 아, 사탕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뭐, 네. 그런데, 이 북한의 사탕, 정말 한국의 사탕 종류도 많지만, 북한 사탕 종류 진짜 많습니다. 자, 먼저, 근데, 안민닥터님, 예상이 조금 빗나갔어요. 이게, 사탕을 꺼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뭐냐면, 무방부제. 방부제가 안 들었다. 사탕 혹시 라진 설마 아닐까요? 이정희님. 네. 무방부제. 그 다음에, 무색소. 무감비제. 자. 네. 참깨를 넣어 맛있는 기름사탕입니다. 참깨를 넣어 맛있는 기름사탕. 이것도 아까 역시 그 송도원, 네. 종합식료공장에서 만든 사탕이고, 참깨를 넣어서 사탕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사탕가루, 물엿, 식용기름, 참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색소, 무감미제, 무방부제. 네, 역시 유통기한은 6개월입니다. 교수님 속으로 방부제 많이 들었으면 하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방부제가 조금 있어야 제가 이 2년 지난 걸 먹어도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거는 참깨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북한 과자나 사탕이나 공통점이네요. 뭐냐면, 이게 탄수화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거의 80%가 지금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과자 하나 먹으면 영양소를 생각해서 그런가요? 네, 어쨌든, 참깨가 들어가 있는 기름사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파인애플 향이 나는 또 사탕입니다. 이거는 파인애플 향 우유사탕이고요. 네, 파인애플 향 우유사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인애플 향, 자. 우유가루, 사탕가루, 메가당, 바다가 들어가는데, 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요렇게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바다향, 사탕가루, 뭐가 들어가는데, 자,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거 하나. 제가 그한 개만 가렸거든요. 특이한 거 하나, 뭐가 들어갔을까요? 네, 덤비지 마시오. 강 교수님 저렇게 크게 웃는 모습 처음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정말, 네, 그, 파인애플 향 우유가루, 사탕가루, 바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손으로 지금 가린 부분 있죠? 이 가린 부분에 뭐가 들어갔을까? 퀴즈입니다. 네. 가린 부분. 힌트를 드리면, 우유사탕이거든요? 자, 가린 부분 뭐가 들어갔을까요? 손으로 가린 부분. 원료 중에서. 네, 원료 중에서, 파인애플 향, 우유가루, 사탕가루, 메가당, 바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 이게, 예, 밀크? 아, 비슷했어요, 밀크. 꿀! 꿀 아니에요. 네. 비타민! 콜라님, 비타민. 아, 비타민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니고요. 안민낙두님, 미르크? 미르크는 뭔가요, 미르크? 아, 밀크를 잘못 쓰신 거겠죠? 아무래도? 네. 밀크. 자, 아니에요. 이게 북한식 표현이니까. 네, 파인애플 향, 우유가루, 사탕가루, 메가당, 바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뭘까요? 세자입니다, 세자. 세자. 아시는 분께, 네, 역시, 이 북한 과자와 사탕을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세자. 북한식 표현. 궁금하시죠? 콩가루! 야, 사탕에 콩가루를 넣는다고요? 완전, 네, 야, 이게 어떻게 또 사탕에 콩가루를 넣을까요? 네, 정성원님. 정성원님, 코코넛. 아, 북한에서 코코넛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거, 네, 쉽지 않아요. 코코넛 표현. 안민아터님 힌트 주세요. 네, 유가민 희진 우유당? 비슷해 가요, 우유당. 그런데, 이정희님, 백하향이라고 쓰셨는데, 자, 세자인데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글자가 졸입니다. 졸. 네, 졸. 네, 첫 번째 글자가 졸. 네, 졸. 졸게 할때 졸. 네. 세 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는 졸입니다. 졸, 졸. 송송이님, 졸인전! 정답입니다. 졸인전. 예, 네, 졸인전. 근데 졸인전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졸인전. 네. 졸인전. 네. 아마 졸였다, 우유를 졸였다, 이런 의미인가요? 졸인전? 네. 아, 연유를 얘기하나요?
졸피대. 한빈학군이 졸피대는, 야, 그건 좀 심하셨고요. 졸피대, 네. 본인도 우리 우스운지 크크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졸피대는 아니고요. 네. 조린젓, 아마 연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연유. 네, 연유가 들어간 우유사탕이었습니다. 역, 네, 조린젓. 자, 지금까지 사탕 두 종류였죠? 자, 두 종류. 그 다음에 빨리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라카생 우유사탕. 라카생은 북한에서 땅콩을 얘기하거든요. 라카사탕. 네, 그 다음에, 야, 이거는 한국의 그 캐리커처보다 더 화려한 캐리커처네요. 이게 쥐, 토끼, 원숭이 뭐다 있네요, 그죠? 앞에 캐리커처를 보면 쥐, 토끼, 원숭이, 뭐 고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약간 걔랑 걔 닮았네요. 우리 그왜 일본의 캐릭터 있죠? 걔 키티. 키티 닮았네요, 키티. 네. 어쨌든 종합사탕이었어요. 종합사탕. 그다음에 딸기향 기름사탕. 한번 다 쌓아볼게요. 네. 그다음에 또 우유사탕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참깨사탕이고요. 그다음에 속사탕, 과일 단조림 속사탕. 아, 조린다는 게 이렇게 나오네요. 단조림, 과일 속사탕. 네. 그다음에 과일 맛 소젓사탕입니다. 소젓사탕. 야, 이름을 정말, 네, 이게 말 그대로 지었네요. 과일 맛 소젓사탕. 네, 되어 있습니다. 방부제가 밑에 색소를 전혀 안 넣었다. 네, 소젓사탕 역시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약화생박 우유사탕. 네, 되시고요. 네, 완전 빠져드네요, 완전아프님. 네, 온라인 수업 끝나고 들어왔어요, 김진원님. 아, 진원이 혹시, 아, 내가 아는 그 진원인가? 맞아요? 네, 내용은 어쨌든 종도 다양하고 표현도 예쁘고 많이 달라졌어요. 네, 덤비지 마시고 강 교수님 실시간이 완전 재밌나요? 실시간 자주 해줘요. 네. 실시간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덤비지 마시오. 아, 저 절대 덤비지 않겠습니다. 네, 덤비지 마시오. 네. 김진원님, 1408, 소저사탕. 김진원, 진원이가 내가 아는 그 진원이 맞나요? 아, 우리 함께 일본 갔던 그 진원이, 아, 통일청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그 진원이, 그, 애니카? 드림카? 우리 일본에서 함께 샀던, 네, 그거 늘 기억하고 있는데. 자, 정성원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네, 이전 북한과 대비하여 보게 돼 재밌어요. 이정희님. 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게, 아, 이 사탕도 굉장히 또 특이하네요. 초콜릿 젓사탕. 네, 초콜릿 젓사탕. 자, 우리 김진원님, 지금 그 중학생인데, 자, 그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초콜릿 젓사탕.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초콜릿 젓사탕. 네. 김진원님, 초콜릿 젓사탕. 어떻게 해석할까요? 젓사탕, 초콜릿, 우유사탕,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어쨌든, 여기도 보면, 초콜릿, 우유가루, 사탕가루, 메가당, 소린젓, 바다, 정제소금. 아, 여기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게 들어갔습니다. 자, 혹시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아주 특이한 재료가 하나 들어갔는데, 자, 이 재료 뭘까요? 우리 우유사탕 같이 될것 같아요. 젓사탕이면 좀 딱딱하지 않죠? 자, 사탕가루, 메가당, 조린젓, 바다, 정제소금, 초콜릿 향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역시 이건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첫 글자가 젤입니다. 젤. 세 글자인데 첫 글자가 젤입니다. 젤. 세 글자 중에서 첫 글자는 젤. 아주 특이한 또이 원료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뭘까요? 젤로 시작하는 세 글자. 뭘까요? 초콜릿 젓사탕에 들어간 아주 특이한 첨가물, 젤로 시작하는 세 글자. 오! 에이, 송송이님, 젤로 시작한다니까. 무슨 젤라틴이네. 젤라틴? 젤로 시작한다니까요. 젤, 젤. 그러게요. 그런 원료 들어가면 젤이 같겠죠. 안민낙도님, 젤라틴 1408 김준현님 젤라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젤라틴이 들어갔군요. 젤라틴.
정답은 젤라틴. 자, 정답을 맞추신 우리 그 안빈 낙돈님과 1408 김진원님께는 통생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예,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는 비행 항공권을 살수 있는 여행 사이트를 저희가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였는데, 노노노노, 젤라틴. 자, 사탕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 탈북민 가운데 이 사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자, 거의 이제, 뭐가 하기도 다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 자, 집에서 만들어 먹던 알사탕입니다. 뒤에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게 아마 그 흑설탕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넣었는데, 자, 지금까지 보셨던 사탕과는, 네, 정말 다르게 생겼죠? 네. 그렇죠? 알사탕. 이게 아마 그 예전에 나왔던 북한의 사탕 같고요. 네, 알사탕. 아마 우리 그 탈북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알사탕. 예전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사탕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알사탕. 이거는 정말 먹으면 배탈날 것 같습니다. 네, 알사탕. 그런데 이렇게 만들던 북한의 사탕이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또 다, 네,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네,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옛날 먹던 신디 사탕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송상호님 저거 진짜 드시면 안될것 같아 보이네요. 맞아, 이거는 진짜 먹으면 네, 바로 119 네, 실려 갈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안될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북한의 이 사탕, 그다음에 과자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자, 남아있는 이런 거도 있네요. 종합사탕 선물 세트, 종합사탕 세트, 종합사탕 세트도 있고요. 네, 눈깔 사탕 맞아요. 우리가 먹는 그 눈깔 사탕 맛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을 넘게 보는데요. 자, 이제 과자랑 설탕, 아, 설탕이 아니죠. 네, 과자랑 사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눈깔 사탕. 그렇죠. 우리, 저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정말 시골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부러워 보이던 바로 그런 사탕이었는데, 아까 우리 이정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 만들어진 과자나 사탕들을 정말 공경의 아이들이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 마음이 또 굉장히 짠해지고요. 어쨌든 북한이 지금 사는 미술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 디자인이나 포장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뭐냐면 바로 껌하고 초콜릿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컸죠. 심지어는 겹 과자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크죠. 그런데 이 초콜릿은 좀 작아요. 자, 먼저,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초콜릿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자, 알사탕 오일 장터에 가면 구루마에 실어놓고 팔았었죠. 정성원님. 그렇죠, 알사탕. 아, 저도 그 기억나는데, 정말 그 육갈 사탕 하나에 담겨있는 추억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자, 이 초콜릿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 굉장히 포장이 특이하죠. 우유맛 초콜릿.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맛 초콜릿. 과연 어떤 형태인지 확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유맛 초콜릿. 네. 확대해서, 네. 안빈닥터님 껌 이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초콜릿부터 한번, 네, 들어가겠습니다. 쭉 확대! 서비스입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와, 네. 딱 좋습니다. 지금 우유맛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죠? 네,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네. 힘드시죠? 자, 다시 뒤로 나옵니다. 네, 확대 화면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이 초콜릿이었죠? 자, 이 초콜릿은 어디서 만드냐면 경흥, 요새 북한에서 경흥이라는 식료품 공장이 굉장히 인기 또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었죠? 네, 대박 확대 신기술. 그렇죠. 이거 최첨단 AI를 동원한 기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말고 다른 초콜릿 신기술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기술 들어갑니다. AI를 동원한 신기술 확대 쭉쭉쭉쭉쭉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네, 우유맛 초콜릿. 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네, 5초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유맛 초콜릿. 50g짜리입니다. 네, 다시 삭제. 네, 좋습니다. 우리 AI가 아주 네, 최첨단 기술로 지금 대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밀크 초콜릿. 초콜릿은 예전에 비행사들에게 공급되던 건지, 지금 우리가 나무에서 먹는 초콜릿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마 수입한 거였죠.
이장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얀미나토님 와이드 카메라네요. 그렇죠. 카메라가 지금 수십 대가 지금 돌고 있는데. 네, 훅! 달리라 하느님. 전화번호가 한국 서울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북한의 전화번호가, 여기 지금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자, 이거는 귤향 초콜릿인데, 우리 그 달리라 하느님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가 한국 서울 같다. 평양 지역번호가 02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02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02.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02. 제가 전화를 해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제 전화를 한번. 네. 자, 02 확대하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연결할 동안에. 네. 02라고 되어 있죠? 전화번호 02. 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2가 평양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전화를. 네. AI 나오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자, 제가 국규는 국가 규격이라는 뜻 맞습니다. 네, 국가 규격을 국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가져와 사탕보다 세련된 것 같다. 네, 국규 되어 있고요. 자, 한국 사회를 보는데 이 전화번호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국제 전화니까 00700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국가 번호가 850번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지역 번호가 국가 번호가 850번이죠. 860인가요? 850인가요? 네, 850, 860. 북한의 국가번호. 제가 알기로 850일 것 같은데, 850 누르고, 그 다음에, 네, 02450420. 네, 눌러봤습니다. 아. 네. 이 번호는 결번이라고. 네. 북한의 국가번호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850인지 860인지 헷갈리는데, 제가. 네. 자, 어쨌든 이 번호로 전화 걸면은 안 되고요. 미나토님 망했나 봐. 망한 건 아니고요. 아마 평양이라서 그런 것 같고. 자, 초콜릿 이두개 아주 특이하죠, 색깔이. 네, 초콜릿. 이게 하나는 파인애플 향이고, 하나는 지금 귤향이 나네요. 네, 귤향이 나는 파인애플 초콜릿이었습니다. 네, 파인애플 귤향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초콜릿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이거는 커피맛 초콜릿이고요. 이거는 또, 네, 초콜릿 계피맛, 그다음에 이거는 우유맛, 딸기맛. 종류가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초콜릿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콜릿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 초콜릿도 사실 하나 뜯어보고 싶어요. 네, 우유맛 초콜릿.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홍 포장은 부드럽고요. 아, 850 맞죠? 달려라 하니? 아, 고맙습니다. 잘 주셔서. 자, 어쨌든 연결이 안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 지금 보면 QR 코드가 있거든요. QR 코드. 제가 QR 코드를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QR 코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네, QR 코드 한번 찍어 보죠. 국가 번호는 850. 그다음에 02는 평양 번호였고요. 자, QR 코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QR 코드. 아, 네, QR 코드. 네, 이 에러가 나네요. 중국어로 되어 있고. 하나만 더 찍어 볼까요? 혹시 나오는지. 네, 하나만 더 찍어 보면. 네, QR 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아, 인식이 아예 안 되네요. 인식이 안 되고. 네. 이 방송 사고 에러인데. 지금 QR코드가 전혀. 자, 여기 QR코드 있죠? 네, 이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코드를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코드를 인식할 수 없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북한의 관계자 여러분들, QR코드 제대로 찍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여기에도 대책해 드립니다라는 게 있었네요. 자, 이 껌도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껌이 남았는데, 네, 대책해 네, 속상한데 대책해 드려야 돼요. 정답입니다. 네, 이 제품이 이상해질 경우에 제품에 대책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대책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자, 이장님 QR 코드가 엉터리네요. 근데 어떤 것들은 또 나오는 게 있긴 있었어요. 제가 한번 한번 또 한번 찾아보면 나오는 게 있긴 있는데. 네,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QR 코드가 엉터리 맞습니다. 초콜릿 종류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10분 내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4시에 또, 온라인 강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껌인데, 네. 껌. 네. 자, QR코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QR코드 우리 그 박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셨는데, 자, QR코드 한번 이거는 네,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QR코드 찍어 보겠습니다. 아, 네. 나옵니다. 이거는 QR코드가 나오네요.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 보이시나요? 자, 읽어드리면, 초콜릿 50g, 곽 2016 12월 19일 등록 보관 1년. 역시 전화번호가 나오네요. 운하? 네. 대성 식료공장. 자기가 만들고 짝퉁을 만드는 크라스 대단해요. 안민낙도님 그렇게 주셨는데. 자, 제가 직접 한번, 네, 시연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QR코드가 지금 찍혔나요? 어디 갔어? 네, 지금, 네, 여기 찍혔죠, 지금? 네, 이렇게 QR코드가 찍힙니다. 어쨌든, 이 초콜릿은 QR코드가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껌 궁금하시죠? 껌. 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일단, 어떤 껌부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껌 있으세요? 한국에서? 아마, 주시 후레쉬, 스피어민트, 롯데 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 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아, 저 갑자기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네. 어때? 우리 그때 한참 껌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 뒤로 뭐 굉장히 프라보도 이런 기능성 껌도 나오고 뭐 자만하는 그런 껌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북한의 껌. 여러분들 이 껌은 과연 북한산 껌일까요? 아니면 한국산 껌일까요? 껌. 박하향 껌이었습니다. 은방울. 네. 회사 이름이 은방울입니다. 은방울 박하향 껌. 네. 자이언트. 진품이네요. 그래도 대책해 드려야겠어요. 자일리톨. 그렇죠. 자일리톨 껌 좋아하시죠? 약간 자일리톨 느낌 나죠? 네. 박하향 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은방울. 은방울이고. 자, 이것도 역시, 평양시 랑랑구역 승미동에서 만들었고요. 생산 연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생산되는지 전혀 알수 없고. 무당껌이네요. 네, 무당껌. 네. 이것도 80알. 네. 송사원님, 껌맛이 어떨지요? 자일리톨, 송사원님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80알들이요. 80알. 네. 이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80알. 그런데 이 박하향껌이구요. 네. 이 박하향껌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은방울 박하향껌이 이렇게 스틱으로도 나옵니다. 똑같은 상표예요. 은방울 박하향. 그리고 이 스틱으로도 나오지만 또, 자, AI 확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둥, 두둥, 두둥. 저렇게, 네, 딸기향, 포도향, 사과향, 세 종류나 되는 껌들을 저렇게 나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네, 박하향. 자, AI 사라져 주십시오. 쭉. 네, 거기에서 박하향 껌 하나 주고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똑같은 세계가 똑같은 상표입니다. 은방울 박하향 껌. 네. 스틱 형, 아, 이정희님, 스틱 형태는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거, 스틱 형태. 네, 스틱 형태는 이전에도 있었고, 은방울 껌. 그러면 아마 새롭게 나온 게 이거 같아요, 그죠? 이게 새롭게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낱개 포장, 80알이 들어있는 거고, 이건 개별 포장인데, 한번 씹어볼게요. 네. 이거 한번 뜯어보죠, 뭐. 껌, 박하향 껌, 은방울표, 네, 박하향 껌, 뜯어보겠습니다. 졸음태친 안 되고, 영웅. 네, 송사모님. 네, 졸음태친 안 되고, 영원히 119 다실 듯. 자, 119 대기되어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 네, 진짜 걱정된다. 안 된다더니 한번 네, 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가감이 뜯죠, 뭐. 에이, 네. 가감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뜯었고요. 어디 갔죠? 한 개? 아, 예. 네,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야, 이게, 네, 4시 온라인 강의 중 일부 실려가지고, 네. 오늘 저, 4시가 그 한동대학교 특강이거든요.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자, 박하향 껌 제가 뜯었는데, 이게, 우리는 껌이 그래도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얘는 동글 형태가 아니고, 완전, 그, 네.
오가다 혼다님 이제 오셨군요. 오갯기 데스까? 네. 아,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오다가다 혼다님. 자, 이 껌이 둥글지가 않고, 자, 확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 2 한번 들어가 보면, 아, 어렵나요? 아, 예, 그냥 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둥글지가 않아요. 자, 한번 일단은 두개 들었군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아, 설마 죽으려고. 자, 씹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을 갈랐습니다. 예. 이게 박하향 껌이니까요. 일단, 박하향이 심하게 납니다. 심하게 나고, 예. 이정희님, 이빨 부러지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딱딱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씹는 그 박하향하고 거의 같아요.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피아민트, 주시 후레시 스피아민트 오 로테껌 할때그 스피아민트랑 비슷한 맛이에요. 네, 한개더 씹어보죠. 아마 이 무방부제 무색소라고 하지만 색소가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댄비즈 마셨는데 웃음기가 사라지셨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맨솔 입냄새 같네요. 맞아요. 박하향이 엄청 나는데, 그래도 한국 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하진 않은데 껌을 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고무를 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단맛이 지금 한몇초 정도 지났죠? 벌써 단맛이 다 빠졌어요. 단맛이 다 빠졌고 그냥 고무를 씹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박하향 껌 그런 맛이고, 자, 이거는 딸기향 껌인데, 딸기향 껌. 네, 이거는 다음에 오다가도 혼다님이 한번 출연해 주셔서, 네, 유통기한 2년 지난 이 딸기향 껌 한번, 네,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은방울 껌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죠. 아까 우리 이정희님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스틱형은 예전에도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왔죠. 그다음에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이것도 나왔죠. 그다음에 또 아까 어디 갔어요? 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이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 어금니가 아파요 달리를 하는 맞아요. 지금 제가 씹고 있는데 그냥 고무를 계속 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정희님, 달달한 게 오래 안 가고 고무 씹는 감은 맞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나나 향껌. 자, 역시 이것도 이건 보관길이 그래도 1년이나 되네요. 자, AI 출동 바랍니다. 네, 바나나 향껌. 네. 두둥둥. 네, AI 들어갑니다. 두둥둥. 네, 바나나 향껌. 은방울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무설탕껌이죠, 지금? 네, 다섯 개나 들어있네요. 12.5g. 평양 껌 공장에서 만들었고요. 피부용에 효과가 있는 네, AI 실패했습니다. AI NG 났습니다. 네, 어쨌든 바나나 향껌. 네, 다시 보시겠습니까? 바나나 향껌. 네. 자, 바나나 향껌. 여기에는 그래도 이 껌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젤라틴과 비타민 C2를 넣었대요. 비타민 C2. 네. 방부제 많이 들어있었는데, 강기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 기대하며 태정 원자입니다. 모든 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주셨고요. 네, 정성원님. 네. 툭 떨어진 거 여기 왔네요. 오다가다 혼다님. 제가 또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서 한번 네,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아니, 강의가 아니죠. 네, 한 시간 반 정도 북한의 과자와 이 사탕 버티겠는데 엄청나게 종류 많죠? 네, 이거 뭐.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그 개별로 언박싱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북한이 산업 미술이나 디자인 이런 포장 색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또 북한의 그 사회 변화나 또 산업의 그 수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껌을 좀 뱉어야 되겠어요. 네. 아, 입안이
아, 이 배도 이제 아파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소화제 꼭 세워, 네, 하셨는데, 이 소화제가 문제가 아니고, 네, 119 가야 될것 같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이 북한의 과자, 사탕, 껌, 그 다음에 초콜릿, 이렇게 개봉을 또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살펴봤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있죠. 다음에는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언박싱 하면서 네, 북한의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가는 길에 꼭 안전을 유의하시고, 자, 저희가 아까 그 생방송이 참 재미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네,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우리 통생통사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매일같이 야, 정말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땅을 치면서 그 후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생통사 강동원 TV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